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나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격식을 갖추어야 될 이런 파티에 초청을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드레스 코드입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 또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입는 의복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는 넥타이를 맬 때가 있고 어떤 자리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회에서는요, 드레스 코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상류층에 갈수록 이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코드입니다. 영적 코드. 영적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그리고 이 영적 코드를 맞추는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원교회의 영적 코드를 맞추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핵심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2020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예원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치유와 24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냥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복음 치유와 입사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 교회에 나오는 왜 나오느냐? 육신적 힘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본론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온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해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는 이런 2020년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면서 혹시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년 메시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아무것도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염려하지 마라. 왜 잠을 못 자느냐? 왜 불면증에 걸리느냐? 염려로 시작됩니다. 염려, 걱정으로 시작돼 밤을 새워버려. 그게 자꾸 계속되면 그것이 이제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우울증 오면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디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느냐? 염려예요, 염려. 불신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염려를 전부 다 거의 5%도 확률이 없는 걸 전부 95% 속고 있다니까요. 거의 다 속고 염려, 그 염려로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 단 한 개라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라도 염려하지 마라. 지난주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염려 왔지요, 오긴 왔지요. 염려 왔지만은 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자리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이거 염려스러운데요. 내가 염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힘든데요. 하나님 맡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자꾸 우울증 온다니까요. 미래가 불안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끊임없이
자꾸 어두운 생각에 잡혀버린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염려 끝! 염려 안 한 사람 특징을 보면요. 표정이 밝아요. 염려 안 한 사람은요. 피부가 좋아요. 미세 외제 화장품 떡을 쳐도 안 나와요. 그 피부가. 염려 안 하는 사람은요. 일단 이 표정이 밝다니까 염려 안 하는 데 특징.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리 안 한다 해도 거짓말이야. 딱 보면 염려 사람 염려. 갈등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염려 안 해야 되느냐? 염려가 체질인데. 염려가 문화요. 염려가 이 시대에 다 흐름인데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냐?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책임져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 그러죠? 온전히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기도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자.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제 1, 2, 3 알려주듯이 이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로서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풍성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풍성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요. 그리고 그 통로가 어디냐?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세상 사람들은 풍성하다는 사람 없어요. 풍성한 삶을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이란 말이 와요. 어떻게 하면 얻느냐? 그것을 통해서 얻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는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불신자 같으면 안 돼요. 완전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전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행편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맛보면서 237 시대에 일사제사로서의 당당히 서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함께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전에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기쁨과 이 그야말로 격려가 되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전도자를 도울 만큼 성장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 사실에 바울이 더 기쁜 거예요. 이 전부 불신자들이었는데 이 그야말로 종교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줬는데 이들이 자라가지고 자기의 성교비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참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자란 거예요. 내꺼 이런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자랐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할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질인 곳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이요,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 이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쓴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쓴다. 그건 뭐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자,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오직 돈, 불신자들은 다 돈이에요. 그냥 여기 생명 겁니다. 여기는 부부지간도 부장 안 해도, 이건 형제 안 해도, 이건 이웃 안 해도, 친구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 없어요. 물질 중심, 여기서 벗어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엄청난 성장이지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올인하고 있다. 여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0년 예언계절 성도는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1인 1 교회화 운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인 1일 교회화 운동. 한 사람인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교회화 운동해보자.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도 필요 없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명도 제대로 전도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2020년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2020년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내가 한 명을 내가 전도해서 정말로 교회화 시켜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랑 함께 천국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스티커를 만들어요. 여러분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나가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니까, 또 교회 오면 생각나, 아, 1인 1일 교회 운동. 교회 나가면 또 잊어버려. 주차 빼다가 다 잊어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스티커를 만들어. 성경에도 붙이고, 책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맞박에도 붙이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스티커를 보니까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 나눠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기쁨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라 이걸 말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는 성령 충만하다, 저기는 악령 충만,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하고 집에 가면 완전 악령 충만하고. 전에 들어서 어느 집사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나 집에 가서 마누라 때린대. 마누라 막 때리고 막 심지어 술 먹고 때리고. 누구라고 말 안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의 삶이다, 그랬어요. 자족의 삶이다. 어떠한 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다,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 만족의 이 만자는요, 찰 만자예요.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꽉 찼다. 그러면 무엇으로 꽉 차서 만족할 수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꽉 차야 만족해요. 돈이 꽉 차면 만족한. 어떤 사람은 뭐요? 명예가, 권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어떤 분들은 지식이 꽉 차기를 바라요.
어떤 몸 약한 분들은 몸이 건강하기를, 아주 건강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인간에게 결코 절대적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은 줍니다. 절대적은 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자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떤 행편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나의 나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의식. 이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요, 삶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은혜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가족을 바라볼 때도 어떤 다른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은혜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은혜 눈으로.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족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을 통해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라는 표현은요, 원뜻이 비밀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에요. 배웠다. 비밀을 전수받다. 요즘 맛집 탐방을 많이 하죠. 맛집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은 뭐요? 맛있는 음식점에 다른 곳과는 다른 자기들만이 만든 음식에 뭐가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이 비법은 자신의 가족이나 수제자에게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할 수 있는 영적 특급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어디냐? 그것이 뭐냐?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바울이 인격이 고상해서,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바울의 행편이 좋아서 원래 그래서 안 해요. 바울의 영적 비밀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역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음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사치스럽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배가 불러. 초대교회 성도들요, 우리나라 역사만, 기독교 역사만 해도 피의 역사에 예수 믿음 무조건 일제시대 때 무조건 같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 잡혀가요, 무조건. 저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 성경만 가졌다. 잡혀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뭐 엄청나게 말 알아주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불평까지 원망한다. 이런 변망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과 이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 바울의 신앙.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느냐? 하나라니까요.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 소유다. 내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졌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고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영생 얻었고 이거 같이 가졌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미래가 나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 뭐 불신자들하고 종교인들하고 다르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우리는요 죽음이 안 들어온 게 뭐냐?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입성이에요. 너와 나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런 미래는 많아요? 뭘 그렇게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고생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장됐습니다. 사단은 이거 자꾸 못 잊어버리도록. 이거 못 누리도록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줘가지고 고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아닙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분. 당신 누구요? 신분. 신분 내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 이 말은요 따라오는 게 뭐냐 권세가 있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가 그냥 그렇게 놔 버린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떻게요 자립할 수 있도록 일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더라. 무당들은 말이에요. 무당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 무당 무속인 출신이 여기 좀 많이 있잖아요. 기도를 막 8시간씩 막 6시간 팍 하면요. 사람 딱 쳐다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사람 쳐다보면 보여요. 그 나오대, 요즘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귀신, 그 무당, 그 점치는 거. 딱, 당신, 점치 와서, 누굴 이름을 대? 이름을 딱 대. 62년생인데요. 딱. 그러면, 어떤 무당은 사주 대주세요. 연월일시 때입니다. 어떤 무당은 그것도 필요 없대. 62년생이요. 이러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으세요. 당신이 지금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생일 필요 없어요. 62년생 안철수 있죠. 일어난다니까. 내가 야, 이 무당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찍어내버려요. 연놀씨 필요 없어. 영환귀신 무당들은요. 안철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막 점을 이 사람이 어땠는지 또 저 정치인들 매치를 하는데 이름도 안 돼. 62년생 딱 하나니까 나 62년생 처음 알아서 안철수가 62년생 다 알아버려 그냥 결론은 뭐냐 그 사람 안 됩니다. 그거 다 말 못하고 어떻든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도 귀신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보는데 성령이 그럼 악령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 다 느껴진다니까요. 무슨 사기를 당해요?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딱 정말로 올인 24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올인 딱 하고 나서부터 실패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79년 11월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79년 11월 이후로 그때부터 저는 올인했거든요. 지금까지.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알리하시고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가.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염려를 쫓아내는 권세, 열등 권세, 비교시 우울증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괴롭히는 허감을 꺾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 아멘.
권세는 사용하는 마땅한 내려요. 신부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천국 가는데 권세는 세상 살 동안에 권세 교통순경이요. 딱 권세 부리려면 방 안에 앉아 고스톱 적이시면 권세 안 나타나요. 딱 나와가지고 탁 촥 해야 그때 권세가 나오는 거요. 완장 딱 차고 나와야. 여러분 세상 이길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빌하고 사람 눈치 보고 불신자 눈치나 보고 불신자 종놀이나 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쩔쩔매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요령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해보세요. 청소를 해도 난 밑에는 종살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일을 이 청소를 내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든지 당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소리나게. 청소하다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대에서 청소 너무 잘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 사장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뭘 하든지 사람 눈치 보고 잔머리 굴려 걸어가면 평생 인도 못 받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게 속이하면 눈치 보고 적당하게 얼렁뚱땅하냐. 내가 누군데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빌어먹을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그게. 거기 잡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언제까지 그래 살 거냐 말이요. 올해는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고백한 이 자족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이 무슨 말? 어떤 상황을 당해도 그 상황에 지배를 안 당해. 환경에 지배를 안 당해. 형편에 지배를 안 당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 지배 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확 바꿔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지배 당한 적이 없어요. 지식권 11월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더라는 얘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그 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도리어 지배해버린 지배. 이상하지요.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배해버리는 상황으로 바뀌더라니까 이 희한하게. 이게 지금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요.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 또 2020년 우리 형제 모두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지배당하지 마시고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사명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 인사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마게도냐를 떠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선교를 전 돌아가면 해야 되니까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중심을 다해서 헌신한 거예요. 참 심지가 견고하지요. 골로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보 하는 얘기예요. 당시 이들의 상황이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요. 그것도 극심한 가난을 겪었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 다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집에서 쫓겨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집에 쫓겨나 어디 갔는지 보면 알아요. 막 그야말로 카타콤이라고. 그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밑에 이 무덤 위에는 무덤 밑에 동굴이 쫙 개미 굴이요 개미 굴. 그 들어가가지고 이 핍박한 사람 들어오면 못 찾도록 구멍을 막 회색이라 그 무너지질 않아요. 그 지형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 건 의신한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성도도 이런 분 많아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헌신하구나. 이 강서구에 말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부자가 없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몇 명 모이면 그래도 뭐 좀 있어야 돼. 단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다들 그냥 다 서민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가시냐고.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른들 최선을 다해서 순교적 헌신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원교회가 빌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극심한 가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은 헌신을 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바탕이 뭐냐? 바로 이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 생명이 주는 참 축복을 이들이 사실적으로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한 이들의 헌신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헌금을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내가 받았지만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왜 그래요? 바울이 누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데 그분 앞에 드리는 헌신, 그분 앞에 드리는 찬양,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 아멘?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했다. 자기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너희들이 드린 그 생명은 헌신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제물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그 헌금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의 그 헌금이 내게 준 것이만은 그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역을 해서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가 다른데 뭐 쓸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땀 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일이 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도 빠짐 없이 다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나의 기도를, 나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억울해요. 바울은요,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17절에 먼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익, 풍성,
이 열매, 이 말은 전부 다 상업 용어예요. 유익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 또는 예금 그러듯이.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결국은 뭐라 그러세요?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영적 투자. 영적 투자. 그것도 확실하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투자였다. 바울은 이런 영적 투자를 누가 보장하고 계시는가를 마지막에 강조하는데 19절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자, 놀라운 축복과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에요.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벽지 수포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 19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벽지 수포다. 그 정도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디는요, 자신의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고 지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환경과 행편에 상관없이 이런 풍성한 이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배경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천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신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 우리의 헌신보다 더 주신다. 그거를 이 정 목사는 처음 하고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정은주 목사 나왔어요. 신묘 막측이다 그랬어요, 제가. 신묘 막측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 정은주 목사는 신묘 막측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상 더 표현할 데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래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나. 오늘부터 영계 성도들 나 부족함이 없어. 나 풍성해. 아멘. 나 충만해.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지. 맨날 모질랜다 그러고. 뭐 있다 그래. 누가 돈 달랄까 싶어. 나를 없다 그러고. 나를 없다 소리죠.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시안하게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성령 역사라. 모든 허감 경계를 사로잡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꺾이게 되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의 경제를 체험하는 바탕에 헌금 경제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2020년 새해 헌금 경제가 여러분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 등장하는 신조어가 업글 인간이라는 말, 업글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글 인간.
업글 인간은요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 업글이에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 여기서 업글이 무슨 뜻이냐? 업그레이드란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의 준말인데 업글은요 타인과 경쟁해서 승리를 위한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경쟁해서 내가 많은 것을 노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삶 전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업글 인간. 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성공 아니고 성장이고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나. 저는 2020 예언개전 성도들 이런 영적 업글 인간 되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업그레이드 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생각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나, 오늘이 더 나은 나. 좀 더 영적으로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해야 돼. 이래야 정인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24시. 그러면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염려 하나만 안 해도 완전히 달라졌구나. 불평만 안 해도 비판만 안 해도 이거 하나만 안 해도 가족이 알 거예요. 야 달라졌다. 왜 지적하고 따지지 그런 거 없고 다 덮어주고 묻어주고 사랑으로 야 달라졌네. 작년보다 완전 달라졌네. 이게 뭐예요? 날로 새로운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수도 마찬가지요. 완전히 달라졌네. 회의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포럼 하면서도 야 많이 달라졌네. 끝으로 팍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막 업글됐네. 업글 영적 업글됐네. 우리 영계 성도들 2020년 매일매일 영육 간에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 업글 인생 되었어. 여러분 237 시대의 24제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풍성한 삶의 이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행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점장이요 그의 말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이 삶을 이제 우리 예언계 성도들이 사는 새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영적 업글 인간이 다 되는 놀라운 날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